유럽 시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이델리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둘기 파월 효과가 하루 만에 미국에서는 끝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동의 긴장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시장 상황은 어땠었나요? 예, 유럽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심화하면서 양측이 전면전을 불방케 하는 공방을 벌였는데요. 양측이 추가 군사행동을 자제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는 했으나 중동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는 거의 평행선을 그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감이 유럽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 미래 시장 전망에 불안감을 드리우는 모습이 역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범 유럽 지수인 스탁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518.05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닥스 지수는 0.09% 내린 18,617.02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18% 오른 7,590.37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오늘 휴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3.5%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중동 분쟁이 확산하는 양상을 띠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고요. 파벌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생산 및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도 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광업 및 에너지 상품 전략가는 중동 분쟁의 확산 우려로 유가가 지속 착순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응에는 이란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3에서 4%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긍정적인 이슈를 생각해보자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최근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시장의 여러 관계자들 또한 아직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날 섹터별로는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띄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최대 부동산 기업 보노비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 3.70%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원유 가격 급등으로 석유 및 가스 섹터도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A 소식에 따른 주가 상승 사례도 두드러졌는데요. 이탈리아 최대 통신사 텔레콤 이탈리아는 오늘 2.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회사는 프랑스 미디어 그룹 비벤디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텔레콤 이탈리아의 지분을 매입하려는 투자업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크게 폭락한 주도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마이어버거는 미국 콜로라도 공장 건설 계획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45% 폭락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오는 금요일이죠. 30일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 발표가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는 유럽에서도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 사용 20개국이죠. 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속보치도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소비자 물가 통계도 이번 주에 속속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설정하는 기초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선 이 지표에도 관심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국내 총생산 수치하고 고용, 소매 판매 데이터도 나오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단기간에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1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다라는 평을 속속 내리고 있어서요. 유럽 시장에서는 여기에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에서도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